안녕하세요, 양말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AAT01 DOTM 다크 오브 더 문 메가트론 제품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디자인인데 사실 제품화가 많이 안 된 그런 제품 중에 하나기도 해요. 이제 본가에서 나온 일명 네모트론, 이제 다리가 완전 직각 네모 같은 그런 제품도 있지만 저는 그런 도형을 원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기다리다가 이제 뭐 EX01 그 어디였죠? 그 없어진 회사 있어요. 뭐 옛날부터 드림팩토리에서 이 조형이 나온다 막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드디어 이제 에일리언 어택이라고 알려진 그 회사에서 제품을 뽑아줬습니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이거 만들고 있었나봐요. 그리고 뭐 품질 개선도 해줬다고 하는데 제가 그전에 에일리언 어택 제품을 못 만져봐서 어쨌든 이 제품은 박스에 매크론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AAT라는 상호 밑에 베이퍼멀스 컴퍼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제 베이퍼멀스라는 말을 어떻게 알았는지 영화 제품 위주로 이렇게 내주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제품 이제 뭐 품질 걱정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이제 로봇 모드가 조금 아쉽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지금부터 AAT01 DOTM 메가트론 제품의 영상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 동봉된 부속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쇠사슬 같은 부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쇠사슬도 군데군데 녹슨치를 해줬기 때문에 전혀 심심하지 않고 뭐 대충 둘러놔도 메가트론만의 그런 맛이 있어요. 뭐 X자로 좀 둘러두면은 멋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런 디테일 표현 같은 걸 잘 못해서 막 부품이 워낙에 날카롭고 막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걸칠 곳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캐논 한자로 들어가 있고요. 이 캐논뿐만 아니라 제품 자체에도 이렇게 녹슨 효과를 굉장히 많이 넣어줬어요. 근데 이제 녹슨 효과 안쪽에 있는 기본 베이스가 조금 너무 밝은 느낌이라서 오히려 이런 연질 부분 위에다 해준 녹슨 효과는 괜찮은데 이 캐논에다가 한 거는 그냥 치핑이 너무 덕지덕지 들어간 게 아닌가 싶은 그런 도색이고요. 그 다음에 손잡이는 이런 식으로 움직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연질 파츠로 되어 있는 이 부품이 하나 껴져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촬영 모드일 때 낄 수 있게끔 만든 그런 부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안쪽에 조인트 있기 때문에 이 손바닥 안에 있는 저 조인트에다가 이렇게 껴주고 손가락을 이렇게 닫아주면 되는데 조인트가 굉장히 크기가 안 맞습니다. 막 엄청나게 잘 고정되는 그런 조인트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비클 모드 시에 좀 디테일 업을 시켜줄 수 있는 이런 파트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정직하게 녹슨 효과를 넣어줬어요. 조금 이렇게 끝에 살살 이런 식으로만 해줬어도 더 멋있었을 텐데 그래도 이거라도 어딥니까. 그리고 이 제품이 딱 보이는 곳들만 저런 녹슨 효과들을 넣어줬기 때문에 안쪽은 굉장히 깨끗한 그런 부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비클 모드 시에 디테일 업을 시켜줄 수 있는 파츠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 정도의 도색 느낌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이런 식으로 살짝살짝만 넣어줬어도 그 다음에 이렇게 울타리 같은 데는 굉장히 잘 넣어준 것 같습니다. 이 위에 있는 파츠는 플라스틱이고요. 여기 봉 있는 곳은 다이캐스트로 되어 있는데 왜 이 울타리 부분을 다이캐스트를 해줬을까 싶은 그런 부분이기는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비클 모드 시에 또 디테일 업을 시켜줄 수 있는 파츠 하나씩 잘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휠에 저런 녹슨 효과 진흙탕 묻은 것 같은 거 이런 거 괜찮은데 바퀴는 사실 이 제품 처음 받아봤을 때 조금 흙먼지가 묻은 효과라기보단 좀 곰팡이 핀 듯한 효과였는데 실제로 받아보니까 그냥 잘 매치는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혀를 쏙 내밀고 있는 이 친구 이름이 뭐였죠? 이고르였나? 그래서 안쪽에 팔은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이고르 친구 목도 이렇게 가동이 됩니다. 그리고 다리도 이렇게 가동이 되고요. 이 친구도 녹슨 효과를 전체적으로 넣어줬기 때문에 근데 이거 너무 대충 해준 거 아니에요? 그냥 사출 플라스틱 위에다가 녹슨 효과를 넣어버리니까 굉장히 조금 이질감이 드는 그런 혀 내밀고 있는 초록색 친구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꼴에 캐릭터 카드도 넣어줬습니다. 매크론 AAT01 그리고 이렇게 능력치도 적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보면은 베이포멀스 컴퍼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네들이 베이포머를 만드는 회사라는 건지 아무튼 쓸데없는 캐릭터 카드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서 들어가 있는데 이 설명서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이거를 볼 줄 몰라서 그런 건지 포장은 로봇 모드로 되어 있는데 비클 모드에서부터 로봇 모드로 변신하는 그런 요상한 설명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진짜 설명서는 거의 대충 봤고 막 만지작거리면서 변신을 시키다 보니까 한 3, 4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왕복. 그 다음에 몸살기가 살짝 와가지고 진짜 바로 몸져 누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망토 하나 들어가 있는데 망토라기보다는 이제 거의 거적대기죠. 근데 얘네가 망토에다가도 막 이런 기름칠 같은 거를 해놨어요. 근데 실제 기름칠을 한 것 같은 느낌이라 막 처음에 받으면 이상한 야리꾸리한 냄새가 납니다. 막 손도 괜히 미끄러지는 것 같고 막 뭐 묻는 것 같고 그래도 진짜 거제트론이라는 별명에 맞게 망토 같은 거는 신경을 써서 넣어준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런 디테일을 잘 못 살려요. 이제 MMC 같은 경우에는 목을 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대충 걸쳐놔주고 이런 쇠사슬 같은 거 이렇게 칭칭 감아주면은 조금 메가트론의 느낌이 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품 가까이서 봐주시면 이게 얼굴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는 그냥 플라스틱 사출 느낌이 나요. 근데 그 위에다가 이런 녹슨 웨더링을 넣어줬기 때문에 이런 거는 웨더링 잘하시는 분들이 좀 웨더링 추가를 해줘야 조금 더 고급지고 멋있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부품을 이렇게 살짝 옆으로 밀고 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가동이 되는데 안에 속살까지는 저렇게 도색을 안 해줬고요. 그래도 이빨은 칠해줘가지고 조금 더 괴물 같은 느낌이 납니다. 그 다음에 얼굴 한쪽이 이렇게 뭉개진 느낌도 잘 표현을 해줬는데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방금 전까지 여기 뿔이 있었는데 날라갔죠. 입 가동시키다가 입 가동시키려면 여기 옆을 살짝 벌리고 내려줘야 되는데 이러면 입 가동이 안 되니까 여기서 제가 진짜 처음에 제일 화났던 게 이 얼굴 파츠를 이 핀을 이용해서 껴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안쪽에 이 버튼을 누르면 LED도 나오는 그런 기믹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LR521번 건전지 두 개가 들어가는데 건전지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하필 그 건전지가 없어서 따로 LED는 못 켜고요. 어쨌든 이 부품을 이렇게 얼굴을 껴줄 수 있는데 이 왁구가 안 맞아요. 이게 좀 전에 뿔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여기 위에 부품이 닿기 때문에 아니면 또 여기가 이렇게 왁구가 안 맞거나 그래서 이 옆에 있는 파츠를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빼준 다음에 얼굴을 껴주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마 그렇게 설계했어 하고 억지로 밀어넣다가 이쪽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순간접착제를 붙여놨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여기도 방향이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껴주실 때 진짜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이 파츠 같은 경우에는 AS 받기 쉬울 것 같아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이렇게 전체적인 녹슨 웨더링을 위주로 봐주면 돼요. 이렇게 어두운 갈색이랑 조금 녹색 비슷한 황토색 이런 거를 투톤으로 굉장히 잘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또 눈치 빠르신 분들 딱 보셨을 거예요. 이 부품이 하나밖에 없죠. 이게 여기 이렇게 껴주는 건데 이런 식으로 C핀으로 되어 있어요. C핀 단점 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거를 이제 변신할 때 거의 보통 빼주는 그런 부품인데 변신하려고 한번 뺐다가 이게 살짝 부러져가지고 거의 고정이 안 되는 상태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뭐 사실 이렇게 껴주면은 껴주는데 기분 상해가지고 안 껴줄 거예요. 이런 거를 왜 저런 설계를 해줬을까 조금 싶은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가슴판 같은 경우에도 진짜 굉장히 더럽게 색칠을 해줬어요. 지금 보시는 영상보다 실제 색감은 조금 더 어둡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타이어 녹슨 효과들 저런 휠에도 볼트 자국에 녹슨 효과들 굉장히 잘 넣어줬습니다. 이 부품은 연질 부품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 저는 진짜 합금이 안 들어간 줄 알았는데 은근히 무거워요. 그래서 보면은 이 다리통이 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발바닥 끝에도 다이캐스트 부품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뒤에 이제 탱크로리가 되는 부분 영어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녹슨 효과, 그 다음에 타이어 고무 하나 누락됐어요. 얘네 무슨 토이월드인가 진짜? 그래서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를 넣어줬나 싶은데 이거는 나중에 부품 낄 때 필요한 거고요. 그냥 전체적인 느낌은 진짜 파상품 걸릴 것 같은 그런 도색이랑
굉장히 묵직하다, 그리고 크다, 좀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발바닥 표현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옆모습도 진짜 등짐 하나 없는 조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게 변신된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와, 이런 조형도 변신을 할 수 있긴 있구나. 그 다음에 뒷모습, 등판 조형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이렇게 등짐이 없는데 그 탱크로리까지 변신이 될까 싶은 그런 진짜 신기한 조형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기계적인 몰드 표현 같은 거는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웨더링 보는 맛으로 보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출 느낌 위에 바로 웨더링들을 넣어줬기 때문에 여긴 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옆에 유리창 같은 것도 보이고요. 그리고 뒷부분은 이제 설명서에 있는 공식 사진에는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렇게 반대로 돌아가서 뒤쪽 스커트가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설명서에 들어가 있는 공식 사진에서는 이게 이 모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뭐 반대로 해주셔도 되고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다리 뒤쪽도 일단 어떻게 변신되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복잡한 변신이에요. 조금 아쉬움과 신기함과 좀 그런 것들이 공존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손목 안쪽에 저런 기계 전선 같은 효과도 넣어줬고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도색은 나름 노력해서 넣어준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러뜨린 부분 말고는 변신하면서 부러진 곳은 한 군데도 없기는 했습니다. 물론 합금이 안 들어간 힌지들은 굉장히 불안한 설계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 제품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얼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좌우로 요 정도, 안쪽이 볼관절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는 안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로 이렇게 살짝 올려봐 줄 수 있고요. 밑으로는 여기 부품이 걸리기 때문에 잘 안 내려가지지만 뒤에 있는 목 조인트를 빼면은 이렇게 빼가지고 숙여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목 부품도 이 조인트 하나로 고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고정성이 많이는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꽉 껴주면 막 꼭 부러질 것 같고, 그리고 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벌려지기 때문에 조금 더 괴기한 얼굴을 연출해 줄 수 있습니다. 도색만 조금 추가되고 이 마스크만 조금 변경되면은 더 훨씬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360도 많이 빡빡하지 않은 라쳇 관절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어깨 벌림각은 요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양쪽에도 LED가 나오는데 LR521번 건전지 2개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건전지가 없기 때문에 켜드릴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많이는 올라가지 않고요. 위에 있는 부품을 빼도 요 정도로 올라가지는 벌림각 가지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벌림각도 라쳇처럼 생겼는데 라쳇이 아니에요. 대신에 관절은 빡빡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팔통에서 회전 관절은 없고 이 팔꿈치에서 이렇게 회전 관절 부드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꿈치 꺾임 라쳇 관절로 되어 있고요. 위에 있는 바퀴 때문에 거의 직각밖에 안 되고, 와, 근데 녹슨 효과는 진짜 확실히 만지면 막 묻어나올 것 같은 그런 어마무시한 웨더링을 좀 과하게 넣어주기는 했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 부분도 다이캐스트 부품으로 되어 있고요. 아니 관절을 좀 다이캐스트를 넣어주지, 이상한 데다가 자꾸 다이캐스트를 넣네요.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왼손은 이런 식으로 접어지고 여기 끝에서 그리고 여기 밑에서도 접어지는데 관절 강도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연질 재질로 되어 있고 여기는 완전히 부드러운 연질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엄지는 이런 식으로 접혀지고요. 이게 도색이 이러니까 뭔가 좀 문어 같은 느낌도 드네요. 근데 여기 안쪽에는 도색을 아예 한 개도 안 했어요. 아니 무슨 조립하고 난 다음에 도색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안에는 도색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지? 참 얘네들 되게 신기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손가락은 조금 자유롭게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360도 회전 관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리는 부분 조심해주면 360도 돌아가고요. 앞에 이 스커트 살짝 피해준 다음에 다리통은 많이 가동 안 되게 생기긴 생겼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조금 뻗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뒤로는 이 부품 때문에 뒤로는 더 안 꺾이네요. 한 요 정도. 그리고 진짜 반대쪽은 라쳇 소리가 나죠. 여기는 씹혔는지 라쳇 소리가 안 납니다. 근데 걸리긴 또 걸려요.
참 희한한 회사야 얘네 진짜.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부품 조심해주면 이렇게 벌림각, 벌림각도 라쳇으로 요정도. 가동성이 막 굉장히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벅지 회전은 이렇게 원래는 360도 될 것 같은 구조인데 부품들이 걸리기 때문에 요정도로 회전시켜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릎 관절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메인 관절에서도 움직이고 이 밑에서도 살짝 움직여져요. 그 다음에 종아리가 이렇게 늘어나는 관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무릎은 직각 정도로 꺾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손 걱정 안 해주셔도 되는 게 여기가 그냥 다 통합금이에요. 오 좋아, 저런 건 좋아요. 그 다음에 발목 같은 경우에는 부품 걸리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안에 움직여줄 수 있는 저 관절은 존재하는데 많이 꺾어줄 수 없습니다. 저게 회전이 될 것 같은데도 부품이 양쪽에 걸리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회전은 따로 안 되고요. 발목은 이렇게 살짝씩 숙여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뒤로 이렇게 살짝 꺾어줄 수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짝 꺾어줄 수 있습니다. 사실 얘네가 지금 3파전이죠. 에일리언 어택이랑 유니크 토이즈, 그 다음에 뉴에이지 이 세 회사에서 이제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고 얘네는 벌써 출시를 했고요. 근데 유니크 토이즈는 설계 자체는 잘해도 유니크 토이즈도 가동성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도색이나 몰드 표현도 굉장히 심심하고, 물론 이번 갈바트론 때는 조금 달라졌지만, 그리고 뉴에이지는 사실상 렌더링이지 목업이 나온 게 아니니까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이 정도의 조형을 가진 DOTM 메가트론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얘가 1인자는 맞아요. 그 세 개 회사가 제품을 어떻게 내든 걔네 잘못이 아니라 이거 디자인한 놈이 진짜 잘못이에요. 아니 탱크로리까지 있는 디자인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면 쓰나. 아니 그래도 이 정도면은 굉장히 잘 만들어준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제품 생각보다는 합금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어서 1290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전혀 가벼운 무게가 아니에요. 그리고 머리 끝까지는 약 31.5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유니크 토이즈 갈바트론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유니크 토이즈에서도 이 버전의 메가트론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네요. 그리고 이거는 블랙맘바 버전의 메가트론. 다음은 마스터피스 스타스크림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마스터피스 메가트론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사실 저 마스터피스 메가트론 조형도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마스터피스로 DOTM 메가트론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래도 설계력 하나만큼은 그래도 본가가 진짜 잘 해주긴 하니까. 하지만 역시나 너무 어려운 설계를 또 가지고 있기도 하고 조형 자체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3사에서 먼저 제품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에일리언 어택 AAT-01 DOTM 메가트론 제품의 변신 영상입니다. 아 진짜 제가 지금까지 취미생활을 하면서 변신이 조금 난해하고 짜증났던 게 꼭 골라보자면 데빌 세이비어 믹스마스터, 토이월드 CLK 옵티머스 제품이 진짜 변신이 난해했거든요. 믹스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짜증나는 변신이었다면 토이월드 기사업 같은 경우에는 막 너무 할 게 많은 그런 변신이었는데 특히 상체가. 근데 얘는 그 정도의 변신에 하체까지 그 정도의 시퀀스를 가지고 있어요. 와 그래서 상체 하체 둘 다 변신시키고 하는데 와 진짜 너무 힘들었던 그런 제품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한번 어떤 설계인지 알고 나면은 굉장히 쉬워지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해는 되는 그런 설계이긴 한데 어떤 거든지 처음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변신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여기 목에 뒤에 있는 부품을 이렇게 빼주고요. 위로 살짝 올려주고 그 다음에 앞가슴 부품이랑 여기 조인트 걸려있는 걸 떼주면은 안쪽에 몸통이랑 분리를 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앞에 가슴 쪽은 접고 여기도 이렇게 접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조인트를 조인트 방향에 맞게 이렇게 꾹 하고 껴줍니다. 그 다음에 부러지기 쉬운 이 부품은 아예 안 빼셔도 되고요. 그냥 저처럼 부품 받을 거 생각하고 그냥 빼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 가슴 위에 있는 부품을 살짝 올려주고 이 팔 부품을 분리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이렇게 분리해준 다음에 뒤쪽에 있는 이 부품을 가져와 주고요. 반대도 동일하게 이렇게 일단 분리해주고 올리고 뒤에 있는 부품 펜다
이렇게 가지고 와줍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등판 부품에 이 안쪽에 조인트 그리고 밑에 쪽에 조인트가 이렇게 양방향으로 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도 조인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조인트를 딱 빼주고 이렇게 뒤로 늘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안쪽에 있는 부품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구리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뒤로 빼준 다음에 벌써부터 복잡하죠? 근데 아직 진짜 할 게 너무 많았어요. 천천히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부품을 이렇게 뒤로 넘겨주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빼서 이렇게 살짝 벌려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팔을 이렇게 위로 들어 올리면 저기 걸려있는 부품을 빼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조인트 구멍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빼주면은 창문이 이렇게 달랑달랑 거릴 수 있고요. 반대도 동일하게 여기 조인트 살짝 빼주면 여기 창문 쪽에 걸려있는 이 부품 빼주고 여기 옆에 있는 동그란 조인트 이렇게 빼주면 뭐가 이렇게 빠지냐?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부품을 이렇게 들어 올려준 다음에 옆으로 살짝 이렇게 슬라이드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앞으로 이렇게 살짝 올려줄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부품을 이렇게 이중인지 접어서 조인트 밑으로 딱 이렇게 고정되게끔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팔 힌지는 이렇게 쭉 펴주고 벌써 힘들어 어떡하지? 그리고 안쪽에 있는 부품은 이렇게 안으로 꼭 넣어주고요. 이중인지 같은 거 다 접어서 평평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 쪽 이렇게 힌지 최대한 펴준 다음에 얼굴은 잘 접어서 안쪽으로 밀어서 넣어서 이렇게 반대쪽으로 나오게끔 만들어주면 되고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여기 앞에 있는 부품 이렇게 뒤로 살짝 넘겨줄 준비를 해줍니다. 그 다음 보면은 여기 고관절 안쪽에 살짝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 걸리는 부분을 통해서 이 고관절 고정 핀을 이렇게 빼주면 되고요. 이렇게 쭉 밀어주면은 이렇게 다리가 살짝 바깥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창문 쪽을 살짝 벌려줄 거예요. 반대쪽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부품 이중인지 조심하면서 이렇게 펴주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부품 이런 식으로 이중인지 가지고 나오면서 바깥쪽으로 싹 하고 펴줍니다. 그 다음에 안에 보면은 이렇게 뾰족한 부품들이 있어요. 이거를 바깥쪽으로 빼줘야 되는데 살짝 벌리면서 걸려있는 거 조심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와주면 됩니다. 그냥 이 상태로는 안 빠지기 때문에 살짝 옆으로 가져오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주고 가운데 있는 이 뾰족한 부품도 이렇게 바깥쪽으로 가지고 와주면 되는데 이 부분이 뾰족하기 때문에 또 파손 위험도 살짝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변신 조금 더 해준 다음에 빼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등판에 있던 부품도 이런 식으로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이 부품이 있어요. 이 부품에서 이렇게 한번 돌려줍니다. 쭉 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저 등판에 연결된 부분이 있어요. 이 부품도 이렇게 반대쪽으로 한번 딱 돌려줍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차 모양 비슷하게 아직은 잘 모르지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이 부품 조인트 풀어서 위쪽으로 딱 하고 올려서 꾹 하고 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팔변형인데 팔변형은 이제 팔이 이 상태일 때 여기 관절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면서 이제 바퀴랑 여기 앞쪽에 있는 조인트 구멍이랑 맞게끔 만들어주면 돼요. 일단 이 상태로 팔변형을 시킬 거고 여기 위에 있는 부품 이렇게 살짝 뒤로 넘겨주고요. 여기 부품도 살짝 빼주고 안쪽에 조인트 빼면서 이중인지 이용해서 가지고 내려와 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 부품 살짝 가지고 오면서 이 부품도 살짝 접어줍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렇게 팔꿈치가 접혀서 이렇게 팔 앞부분이 휀다 쪽으로 가게끔 나중에 만들어주면 되고요. 이 상태로 여기 위에 휀다 부분 이렇게 뒤쪽으로 더 넘겨준 다음에 앞바퀴는 이렇게 살짝 빼서 휀더가 막고 있던 이 부품 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나와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휀더는 다시 앞쪽으로 쭉 가지고 내려와 주면서 여기 부품은 돌려서 이렇게 조인트 구멍이 맞게끔 만들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팔을 넣으려면 기본적으로 여기 어깨에 있던 힌지들이 이렇게 반대쪽으로 쭉 펴져야 되고요. 여기는 이렇게 접히면서 여기 위에 조인트에 맞게끔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게 걸리는 부분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파손 위험도 있고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설계는 그냥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일단 팔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주고 이렇게 창문을 앞쪽으로 돌리면서
여기도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게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배기구 부품을 열었습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열어주고 위쪽에 있는 이 부품을 가지고 오면서 조인트에 맞게 꾹 하고 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더 튀어나올 수 없게끔 만들어주면서 여기도 조인트가 안쪽으로 향하게끔 이렇게 네모 박스를 만들어주면 되고요. 아, 그 다음에는 이제 어깨를 만들어줄 건데 여기 앞쪽에 조인트가 여기 구멍에 맞게끔 이렇게 쭉 가지고 오면서 이런 식으로 가운데 부품 안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조인트 쿡 하고 껴주고 여기 어깨 옆에 있던 이런 힌지들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펴지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팔을 정리해준 다음에 가운데 있는 부품에다가 딸칵 하고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야, 제가 설명드리면서도 무슨 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안쪽에 있는 핸들을 바깥쪽으로 가지고 나올 수 있고요. 팔을 먼저 접기 전에 핸들을 먼저 빼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시트를 만들어줄 수 있는데 이거는 이따가 문 열고 해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시트 방향이 위쪽으로 나오게끔 팔뚝을 고정시켜주면 되고요. 아,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반대쪽 부품 열어주고요. 안쪽에 있는 힌지 이용해서 쭉 빼준 다음에 팔은 살짝 이렇게 접혀지게 냅두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부품도 이렇게 살짝 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교차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휀다 부분 바깥쪽으로 빼준 다음에 이렇게 바퀴 부분 가지고 올라올 거고 여기도 반대쪽이랑 동일합니다. 이렇게 바퀴 가지고 오면서 조인트 껴줄 준비하면서 팔은 이런 식으로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깨 그 다음에 어깨 쪽 힌지를 피면서 팔을 이런 부품 안쪽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근데 손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살짝 돌려서 이렇게 반대가 되게끔 그래서 여기 제일 큰 엄지손가락이 여기 얼굴 부품 위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살짝 펴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주면서 엄지손가락 방향 같은 거 이렇게 꺾어주고 그래서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팔 정리가 끝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부품에다가 꾹 이렇게 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깨 쪽 힌지였던 부분들은 조금 일직선이 되게끔 잘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손가락 정리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이제 또 얼굴이 들어갈 구멍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얼굴을 이런 식으로 그대로 뒤쪽으로 넘겨주면서 입은 최대한 끝까지 벌린 상태로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앞쪽 부품은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갈 수 있게끔 대각선 얼굴을 보호하는 듯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창문 펼치고 옆쪽에 있는 창문도 가지고 와주면서 반대도 동일하게 휀다 펼치고 창문도 이렇게 펼치고요. 그 다음에 부품 안 걸리게 이렇게 앞쪽으로 가지고 나와주면 되고요. 창문 가지고 나오면서 제일 먼저 여기 앞에 있는 조인트 이렇게 휀다 부분 껴줄 거예요. 그래서 파손되지 않게 이런 식으로 꾹 껴주고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고 반대도 동일하게 창문 끝까지 펼치고 휀다 부품 조인트부터 이렇게 꾹 이렇게 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차량 지붕 힌지 가지고 내려오면서 창문의 가운데 조인트를 잘 정리해줘서 꾹 하고 껴주면 됩니다. 그럼 양쪽 조인트들은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맞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 조인트를 잘 맞춰줘야 이렇게 지붕 정리가 깔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그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와줍니다. 이 휀더에 낄 수 있는 조인트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거 살짝 피해서 이렇게 본넷 쪽으로 꾹 하고 밀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휀더 옆에 있는 이 조인트랑 그릴이랑 꾹 하고 껴주고 반대도 동일하게 꾹 껴주면 됩니다. 원래는 여기도 LED가 나오는 거죠. 아까 어깨 부품이니까. 근데 저는 배터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휀더를 끝까지 올려줘서 단차 최대한 안 보이게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부품 뒤로 이중인지 이용해서 넘기고
닫아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해주면 차량의 앞부분이 거의 완성이 됩니다. 너무 어렵다. 그리고 이 부품은 이렇게 아까 전에 돌려서 조인트를 살짝 만들어 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연료통 같은 부분을 이렇게 가져오면서 조인트 안쪽에 있는 거 빼주고 여기는 이렇게 안쪽으로 꾹 접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이 회전 관절들 같은 거 이용해서 가지고 오면서 여기 조인트랑 여기 조인트랑 맞게끔. 그리고 팔 같은 경우에는 여기 네모 안쪽으로 잘 들어가야 나중에 이 부품도 잘 껴집니다. 이렇게 딱 맞게끔. 어우, 굉장히 자연스럽게 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딱 힌지들 다 앞으로 가지고 나오면서 만들어주면 되고. 그리고 나서 여기 등딱지 있던 부품 이런 식으로 접어주고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올려주고 옆에 옆구리 쪽도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접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도 이렇게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조인트 사이로 여기가 껴지게끔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안쪽으로 꾹 꾹 하고 껴주고 여기 뒤에 있던 부품도 이중인지 이용해서 여기 두 군데랑 여기 두 군데 조인트에 맞게끔 쭉 올려서 여기 이중인지 밑으로 내려주면서 딱 고정을 시켜주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있던 부품은 이런 식으로 닫아주면 돼요. 여기도 이렇게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던 바퀴는 이렇게 가지고 와주면서 보면 여기 홈파여진 곳 있어요. 저 홈에다가 살짝 끼운다고 생각해주면서 대각선으로 꺾어서 조인트를 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딱 하고 고정을 시켜주고 옆에 있는 바퀴는 여기 힌지 이용해서 뒤로 가지고 오면서 안쪽에 이 슬라이드 이렇게 빼고 내리고 바퀴는 바깥쪽으로 나오게 하면서 조인트 앞쪽이랑 맞게 이런 식으로 콕 하고 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 앞에 부품 이렇게 안으로 넣어주면서 이 안쪽에 있는 조인트 이렇게 가지고 와주고요. 안으로 접고 이쪽에 회전 이 힌지들 다 쭉 앞으로 가지고 오면서 여기 조인트에 이렇게 꾹 하고 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홈파여져 있는 거 살짝 걸치면서 이 부품 내려주면서 조인트 방향 맞춰주고요. 바퀴도 이렇게 살짝 올려주고 뒤로 밀어주면서 여기 조인트에 맞게 꾹 껴주고 여기 이중인지 이용하면서 조인트 방향 맞게끔 이렇게 꾹 하고 껴주면 됩니다. 이렇게 고정되게.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바퀴도 이렇게 슬라이드해서 위로 올려주고 접고 바퀴 반대쪽으로 펴주고 이중인지 이용하면서 조인트 맞게끔 꾹 하고 껴주면 이렇게 뒤에 바퀴까지 완성이 돼요. 이러면은 이제 차량 앞부분은 다 완성이 된 겁니다. 드디어 이제서야. 조금 힘들어요. 일단 스텝 수가 너무 많기도 하고 좀 많이 지치는 그런 변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배기구는 이렇게 잡아 뽑아서 올려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잡아 뽑아주면 되고요. 목소리가 조금 좀 지친 것 같아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앞에 부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껴놔도 되고 이렇게 빼도 되고 여기 바로 백화 오는 거 보이세요? 이거는 그냥 껴준 상태로 변신시키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망의 뒷바퀴. 뒷바퀴는 일단 여기 앞에 이 부품 이렇게 펼쳐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펼쳐주고 이제 탱크로리의 앞부분이 되는 부분이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체는 이렇게 바퀴 먼저 조인트를 뽑아서 내려줍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여기 부품 이렇게 피해서 조인트 뽑고 이렇게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뒤꿈치를 들어주고 안쪽에 있는 조인트 이 클러치를 살짝 빼주면 이렇게 바퀴를 펼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고 반대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펼치면서 이쪽에 걸려있던 조인트를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주면서 바퀴 가져오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걸려있는 조인트 이렇게 빼주고 여기도 조인트 걸려있는 거 이런 식으로 빼주고 뒤로 넘겨주고요. 앞쪽도 여기 바퀴 살짝 내려주고 앞에 있는 조인트 이렇게 펼쳐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부품도 이런 식으로 펼쳐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좀 삼각형처럼 생긴 이 다리 뒷부분에 있던 부품이 바깥쪽으로 보이게끔 여기 위에만 이런 식으로 살짝 돌려주면 됩니다. 90도만 이렇게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안쪽은 여기 부품 접고요. 접고 살짝 더 접은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부품 이렇게 쭉 하고 펼치면 탱크롤이 윗부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남는 이 부분에다가 이 부분을 넣어주면 되고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뒷부분 힌지 이용해서 이렇게 쭉 바퀴를 가지고 와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사실 거의 다 연상이 될 거예요. 이렇게 탱크롤이 만들어주고 이 부품은 이중인지 이용해서 안쪽으로 넣어주고요. 이렇게 외곽 모양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허벅지 있던 부품 이렇게 살짝 내려주고 여기 부품 살짝 열어주고 허벅지 안쪽에 있는 이 부품을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와 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분리도 가능해요. 이렇게 분리하기 전에 이 부품 슬라이드 이용해서 가지고 오면서 안쪽에 있는 이 회전 힌지를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딱 허벅지에 안착될 수 있게끔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허벅지 다시 조인트 꼭 맞게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탱크롤이 이 힌지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안쪽으로 딱 넣어주고 펼쳐주고 여기 안쪽에 있는 부품도 바깥쪽으로 이렇게 펼쳐준 다음에 여기는 이중인지 이용해서 이렇게 살짝 일직선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탱크롤이 모양을 맞게끔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 안쪽에 있는 부품도 가지고 오면서 살짝 이렇게 돌려서 앞으로 펼쳐줄 준비를 합니다. 이런 모양이 나오게끔 만들어주면 돼요. 근데 이 탱크롤이 만들어주면서 안쪽에 이 부품 보면 이게 종아리 연장 기믹이거든요. 여기가 저쪽 끝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이 부품은 안 누르게 조심하고 합금인 고관절이랑 여기 뒤에 합금인 부품이랑 눌러서 이런 식으로 꾹꾹 안에 끝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밀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끝까지 밀어줘야 이런 식으로 조인트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다 맞물리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뒷바퀴 부분은 이 안쪽에서 슬라이드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슬라이드해서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발 보호대 같은 거 부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안쪽 끝까지 위에 조인트 그리고 이쪽 두 개 안쪽에 조인트 붙을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그거 방향 보면서 맞춰주면 됩니다. 꼭 껴주고 여기 밑에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인트 양쪽으로 꾹꾹 껴주고요. 그 다음에 뒷바퀴 부분은 안쪽으로 먼저 살짝 들어서 조인트 꾹 하고 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돌려서 가지고 와 주면 됩니다. 이렇게 가지고 오면서 힌지 이용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주면서 이 옆에 있는 조인트 맞게끔 접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꾹 껴주고 여기 위쪽에 있는 이 쇠봉 같은 거 안쪽에 있는 조인트에 맞게 딱 하고 걸쳐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쪽에 있는 이 힌지 이용해서 펼쳐주고 돌려주면서 안쪽으로 안착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줘야 얘네 둘이 결합이 될 수 있어요. 와 너무 힘들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반대쪽 다리 와 진짜 간만에 엄청 힘든 제품이 하나 걸렸네요. 여기 부품 이렇게 펼쳐주고 여기도 조인트 이렇게 펼쳐주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 보면 연질 부품이에요. 이거는 연질로 된 거 이렇게 쭉 빼주고 펼쳐주고 여기도 안쪽에 조인트 껴져 있는 거 이렇게 펼쳐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부품도 이런 식으로 쭉 펼쳐주고 여기 뒤에 종아리였던 부품이 바깥쪽으로 나올 수 있게끔 90도만 이 위에 부품만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고관절 각도 같은 거 이렇게 맞춰야 되고요. 이 스커트 부분도 이렇게 접어줘야 나중에 고관절이 안쪽으로 이렇게 모일 수 있어요. 이렇게 했으면은 뭐 똑같아요. 반대쪽이랑 이 연질 부품은 이중인지 이용해서 밑으로 내려주고요. 대충 탱크롤이의 모양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안쪽에 있는 부품은 이렇게 가지고 와서 펼쳐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부품도 큰 거 그리고 작은 거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안착될 준비를 해주고요. 여기 종아리 있다가 끝까지 밀어줘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바퀴는 이런 식으로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허벅지 부품 살짝 조인트 걸려있는 거 빼고 이 안쪽에 있는 부품을 바깥쪽으로 쑥 빼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슬라이드 이용하면서 안쪽으로 저 회전 핀을 끝까지 안쪽으로 꾹꾹 눌러 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만들어지고요. 여기도 이렇게 분해해서 볼관절 이용해서 돌려주고 대충 탱크로리의 모양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중인지 이용해서 일직선으로 해준 다음에 그리고 뒤에 부품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안쪽으로 살짝 이렇게 결합될 준비를 해주고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부품 가지고 오면서 살짝 돌려주면서 허벅지 부품 들어주고 이 부품 안으로 넣어주고 이렇게 돌려서 바깥쪽으로 가지고 나와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대충 결합할 준비가 끝나면 그때 이제 종아리를 밀어주면 조금 더 고정성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종아리를 안쪽으로 끝까지 밀어 넣어주고요. 다시 닫아주고 이렇게 그리고 위에 펼쳐주고 땡크로리가 될 준비를 맞춰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힌지 이용해서 쭉 뺄 거예요. 그리고 슬라이드 이용해서 이렇게 내려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저 탱크 안쪽으로 끝에 부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펼쳐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위에 조인트 껴주고 밑에 있는 이 조인트 구멍 두 개 후 하고 껴주면 됩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이렇게 펼쳐주고 여기도 밑에 먼저 슬라이드 그리고 살짝 들어서 조인트 맞게 꼭 하고 껴주고요. 발 뒤꿈치였던 부분은 이렇게 힌지 이용해서 안으로 넣어주면서 옆에 있는 조인트 맞게 그리고 위에 있는 이 세본 같은 거 이 부분 조인트 맞게 이렇게 껴주면 이제 가운데로 합체할 일만 남았어요. 이 합체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게 여기 스커트 이렇게 접어주는 거랑 고관절의 회전 방향이라던가 다리의 위치 이런 거를 굉장히 잘 보고 방향을 맞춰줘야 안쪽으로 딱 안착이 됩니다. 바퀴는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주고요. 탱크롤이 뒤에부터 이렇게 방향 맞춰서 조인트 껴줄 거고 발 뒤꿈치 부분 조인트 딸칵 하고 껴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앞부분 조인트 세 군데 맞게끔 딱 하고 껴주고 그 다음에 이 부품도 가지고 오면서 이런 식으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딸칵 하고 껴주고요. 반대도 동일하게 여기 탱크롤이 앞부분부터 조인트 세 군데 맞게 이렇게 딱 하고 고정시켜주고 이 부품도 위에서부터 안으로 딸칵 하고 껴줘서 평평하게 그 다음에는 이렇게 뒷부분 조인트 껴주고 방향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딱 방향마다 조인트들을 걸쳐주면 됩니다. 앞부분 조인트도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켜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동봉되어 있던 이 부품 이쪽에다가 이렇게 껴주고 그 조그만 거 두 개짜리는 앞쪽에다가 꾹 하고 껴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조인트 맞게 위에 부품 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뒤쪽에다가 이 합금 부품을 이렇게 껴줄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조금 도색이 까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원하시는 대로 껴줘도 되고 안 껴줘도 될 것 같아요. 괜히 끼다가 또 도색 까지면 안 되니까 그래도 저는 디테일을 위해서 일단은 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반대쪽에다가는 동봉돼 있던 이 바퀴 달린 거 조인트에 맞게 꾹꾹 이런 식으로 딱 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뭐 거적대기 올려줘서 뭐 연출을 해줄 수도 있어요. 여기다 뭐 이렇게 칭칭 감아도 되고 좀 더 멋있는 연출을 해줄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거적대기는 치우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해주시면은 AAT 에일리언 어택 토이즈 DOTM 메가트론의 비클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와 진짜 정말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진짜 너무 힘든 그런 변신이기도 해요. 물론 제가 변신을 잘 못 시켜서 더 어려 보이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 제품 가까이서 봐주시면 일단 그 엄청난 녹슨 도색들은 진짜 비클 모드에서도 굉장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제로 보는 거랑 영상이랑 사진에서는 웨더링이 조금 날아가는 것처럼 보일 거고요. 와 이런 식으로 무슨 사람 죽인 거 숫자 세듯이 저렇게 칼자국 낸 것도 멋있고 바퀴 전체에도 이렇게 녹슨 효과나 볼트의 녹슨 효과들 그리고 타이어는 전체적으로 다 고무로 들어가 있고 흙먼지 효과 같은 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유니크 토이즈 말고 에일리언 어택 토이즈 메가트론을 고른
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유류 탱크, 이 탱크로리 때문이었어요. 이제 유니크 토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 탱크로리를 거의 구현을 안 해놨고, 에일리언 어택 같은 경우에는 와 이게 되긴 되는 변신이었구나 싶은 정도의 설계력을 진짜 가지고 있고요. 복잡한 만큼 디테일은 확실히 더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이런 뒤쪽에 차량 디테일까지 도색도 정말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쇳덩이 느낌이 엄청 많이 나고요. 와 이렇게 옆모습 진짜 멋있습니다. 근데 제가 변신을 잘못 시킨 건지 바퀴가 조금 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내려주면은 조금 중간 바퀴가 살짝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상태로 이런 식으로 움직여 줄 수도 있습니다. 와 그래요, 트레일러는 이래야지. 트레일러는 살짝 이렇게 움직이는 말 아니겠습니까? 야 이런 식으로 진짜 멋있게 돼 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밀어 넣어 줄 수도 있고요. 이러면 조금 짧아 보이고, 이렇게 조금 길게 해줘야 이런 기름 탱크를 싣고 다니는 트레일러 느낌이 확실히 더 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창문 부분도 이렇게 살살살 잡아가지고 열어주면 이중인지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안쪽에 이렇게 시트를 올려주면 진짜 운전석 느낌이 엄청 잘 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 저렇게 핸들 표현이나 뭐 계기판 표현 같은 거를 해줬기 때문에 진짜 실제 트레일러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제품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클의 밑모습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물론 지금 이것도 조금 엉성해 보이긴 하는데 여기 조인트도 잘 안 껴져 있고, 어쨌든 큰 틀은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바퀴도 조금 굴러가는 구조로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밑부분에 바퀴 부분이 껴지는 그런 조인트 방향 같은 것도 알아두시면은 조금 더 변신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변신 잘 시키면 단차 하나 없는 변신, 그러니까 설계를 잘 해주긴 잘 해줬다는 거죠. 복잡하긴 해도 그 복잡한 변신을 가지고도 이 정도로 단차 없는 설계를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유니크 토이즈의 메가트론도 예약을 하기는 했어요. 제가 워낙에 좋아하는 그런 조형이기도 하고, 확실히 웨더링 들어간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또 유니크 토이즈는 얼마나 쉽고 기발한 설계를 해줬을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가 힌지가 엄청 많은데 합금 힌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이캐스트 힌지 아니면 변신하다가 조금 파손 위험이 있는 거를 걱정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추천을 드리지 않지만, 제가 이렇게 변신을 왕복을 몇 번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힌지에서 파손되거나 백화가 온 곳은 없습니다. 대신에 막 이런 부품들이 조금 부서지는 게 아쉬운 것 같고요. 근데 사실상 지금까지 나온 DOTM 메가트론 중에서는 최고의 조형이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설계력이나 조형이나 도색 같은 걸 보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괜찮지만, 사실 가격도 조금 높은 친구라 쉽게 추천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복잡한 설계를 좋아하시고 웨더링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나온 DOTM 메가트론 중에서는 일단은 최고의 조형임에는 틀림없으니까 다른 게 안 나왔어요. DOTM 메가트론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파손이 쉬운 부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합금인지가 아닌 점은 저도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대신에 다리통의 프레임이 거의 다 통합금이에요. 그래서 무거운 거는 확실히 무거운데 적재적소에 합금을 써주지는 않지 않았나 싶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대신에 플라스틱 재질은 이런 부분들만 빼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백화오거나 부러지거나 금간 곳이 한 개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 유니크 토이즈 제품 받기 전까지는 정말 만족하는 그런 제품이고요. 힘들어서 그렇지 지금도 목 아파요. 진짜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복잡하고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조금 칭찬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여기까지가 에일리언 어택 토이즈 AAT01 DOTM 다크 오브 더 문 메가트론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